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전면 확대가 됩니다. 해당 지역으로 전입한 날짜와 상관없이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 이번 달 중순쯤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을 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거주 자격이 전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요. 서울과 과천, 광명 등 투기과열지구와 성남 위례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들부터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법제처 심사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규제 강화가 발표가 되고 주민들 반발이 컸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원한 대로 가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선 공급 규정이 강화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거 반발했지만 결국 국토교통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올해 예정된 청약에서 우선 공급 혜택을 받기 위해 지난해 이주했던 사람들이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평형별로 1년에서 5년까지였던 재당첨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